자, 지난 시간에 숙제 봅시다. 차고에 관한 숙제 네 가지. 사례 1, 2, 3, 4. A가 B를 죽인다고 C를 B로 오인하고 이불 속에 있는 B를 죽인다고 죽인 게 C를 죽인 경우, 소위 C를 B로 착각해서 죽인 경우, 그리고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건,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건, 추상적 부합설에 의하건, 셋다 결론이 같다고 그랬죠? 승경시험에 몇번 나와서 다음 중세 학설의 결론이 같은 걸 골라라 이거 1번 정답이 되는 거지. 그리고 C에 대한 살인기수, 죽은 건 C니까 C에 대한 살인기수. 한편 A가 B를 죽이다가 빗맞아서 C가 죽은 경우, 이건 구체적 부합설만이 인미발과, B에 대한 살인미수와 C에 대한 과실치사 인미발과고, 나머지는 이것도 법적으로는 사람 죽이려다 사람 죽인 건 똑같으니까 이거 C에 대한 살인죄, C에 대한 살인죄. 한편 A가 B를 죽이다가 빗맞아서 개가 죽었다든가, A가 B의 개를 죽이려다 실수로 B를 죽인 경우, 둘다 추상적 부합설인데, 구체적 부합설이건 법정적 부합설이건 개와 사람은 부합이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는 물론 법적으로도 부합이 안 되니까 뭐 인미발과 이건 송계미수와, 아니 뭐야, B 살인미수와 과실송계인데, 인식한 사실의 미수와 과실송계, 과실송계인데 이거 함정이라고 그랬죠? 초보자들 특히 과실송계죄라는 범죄는 형법에 없어요. 그러니까 살인미수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정적 부합설 마찬가지로 살인미수. 그리고 추상적 부합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경한 건 무조건 기수로 처리하고 송계기수. 그리고 중한 사실이 인식 사실이면 인미 미수, 살인미수. 발생 사실이면 과실치사. 이것도 손괴기수에, 이거 뭐 과실치사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고, 그래서 요 14가지 사례 4개에 학설 3개에서 3, 4는 12, 14가지를 자기 스스로 추려낼 수 있다면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풀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위법성, 구속요건이 뭐라고요? 수백 개 범죄 유형이고, 그 범죄 유형을 수백 개 범죄 유형을 한 덩어리로 다 뭉쳐놓으면 복잡하니까 이걸 유형별로 좀 요소별로 나눠놓은 게 구속요건 요소이고, 객관적 요소에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 그리고 주관적 요소로서 일반적인 모든 범죄에 필요로 하는 뭐 일반적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과실, 그리고 고의가 예상과 달리 어긋났을 때 이거 착오의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고의와 과실이 합쳐진 범죄, 두 개가 합쳐진 범죄, 이게 소위 말하는 결과적 가중범 다 봤고, 결과적 가중범 시험에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특수한 범죄에서만 특별히 요구되는 특수한 주관적 요소로서 목적, 표현, 경향 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수백 개 범죄 유형에 해당되면 보통은 뭐 위법하기 마련인데, 위법이란 이제 그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또는 결과가 법에 위반된다는 성질. 보통은 사람을 죽였으면 위법이지. 이영학이 같은 놈 봐. 이영학이. 어서 그런 인간 쓰레기가 있나?
그냥 성인도 아닌 그것도 자기 딸 친구를 갖다가 데려다가 성폭행을 하고 죽이고, 차라리 성인을 강간을 하든가. 강간범이 또 얼마 전에 미장원에서 전자발찌 차고 강간 저지르다가 여자 엄청나게 두들겨 패가지고 상처를 입히고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자살해버렸죠. 이미 검사라면 그 사건 어떻게 처리해야 돼? 범인 새끼가 뒤져버렸으니 이거. 범죄자가 뒤져서 공소를 제기하고 싶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지. 공소기각은 판사들이 하는 거고 검사가 할 때는 불기소 처분이지. 공소권 없으면 불기소로 끝내야 됩니다. 그거. 범인이 뒤졌는데 뭐. 이미 경찰이라면 수사를 끝내고 검사한테 사건을 송치할 때 맨 밑에 경찰 의견이 들어가.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견. 그 의견에다가 바로 뭐 공소권 없음에 불기소 딱 적어두면 검사가 봐도 뭐 경찰이 내공이 있어 보이지. 내공이 있어 보이지. 보통 그래서 범죄 유형에 해당되면 대부분 법에 위반되기 마련인데 예외라는 게 있는 거거든. 예를 들면 뭐 상대방이 먼저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한 대 후려친다는 것이 잘못 맞아가지고 이빨이 부러졌다든가 상해. 아무리 상해죄 구속요건에 해당돼도 뭐 정당방위로서 상해를 가했다면 구속요건에는 해당되지만 뭐 위법하지는 않게 됩니다. 이렇게 법에 위반된다는 성질, 이걸 법질서에 반 위반된다는 성질, 이걸 위법이라고 하고, 이렇게 위법성은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적 견지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성질, 즉 부정적 간치 판단, 쉬운 말로 뭐 너 안 되는 걸 했을 때 아 이건 잘못된 거야, 잘못이다 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 형법은 위법성은 규정하지 않습니다. 구속요건만 수백 개 규정하고 있고 이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 아 위법하고 또 대부분 뭐 책임 있어. 책임 다 있습니다. 보통은 정신이상자라든가 뭐 정당방위라든가 그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책임이 조각돼서 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지. 보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성과 책임은 추정이 돼요. 한편 다섯 번째 줄, 이때 위법성은 행위가 법질서 전체에 반한다는 걸 말하고 언제나 단일 동일하다. 즉 위법성은 위법이란 양의 개념과 질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위법 아니면 적법 둘 중에 하나야. 위법 아니면 적법 둘 중에 하나야. 위법이면 적법이 아닌 거고 적법이면 또 뭐야? 위법 아닌 거야. 그래서 위법이냐 아니냐 뭐 아니면 도, 이게 이제 소위 흑백 논리라고 하는데 위법은 흑백 논리입니다. 하양이냐 까망이냐 둘 중에 하나야. 회색 파란색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불법이라는 개념은 요 불법이라는 개념은 요건 위법과는 달라요. 불법은 위법과 불법이 비슷한 것 같지만 위법은 그냥 법에 위반되냐 안 위반되냐 요것만 보는 거고 불법은 위법하게 평가가 끝난 뒤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불법에는 요 행위 불법과 결과 불법이 있습니다. 행위 불법과 결과 불법. 여기에는 양과 질이 들어가요. 그래서 위법은 많이 위법, 조금 위법이 없어. 흑 아니면 백이니까. 그러나 불법은 많이 불법이 있고 조금 불법이 있어요. 똑같이 사람을 죽여도 그냥 얼떨결에 퍽 찔러 죽인 거하고 뭐 잔인하게 수십 번을 찔러 죽인 거하고 뭐는 똑같지만 결과 불법은 똑같지만 뭐 행위 불법이 다른 거야. 행위 불법이. 그래서 그냥 한 번에 퍽 찔러 죽인 거하고 수십 번을 찔러가지고 잔인하게 살해한 거하고는 똑같은 결과는 똑같지만 뭐 행위 불법이 달라지는 거고 또
기수와 미수는 또 뭐가 달라? 결과불법이 달라. 행위불법은 똑같아. 사람 죽이기 위해서 칼을 휘둘렀다는 행위불법은 똑같은데 죽었냐 기수 안 죽었냐 결과불법은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이 불법과 위법은, 위법은 그냥 법에 위반되냐 안 위반되느냐의 문제지만 불법은 법에 뭐 위반되는 게 아니라 위법평가가 끝난 행위 또는 위법평가가 끝난 불법, 이걸 결과불법, 행위불법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양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살인이라도 뭐 행위불법이 좀 다르고 또 똑같은 강간이라도 소위 이제 일반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잘 못하는데 이제 술 취해서 어쩌다가 강간을 한 거하고 애당초 말짱한 정신으로 강간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거든. 왜냐하면 사람이 술 취하면 조금 실수를 하니까 똑같은 강간이라도 술 먹고 실수를 한 거하고 맨정신에 한 거하고는 다르거든. 맨정신으로 잘 안 하거든. 술 먹으면 좀 해도. 그때 바로 뭐 일반 사람들은 결과불법만 본 거야. 강간한 놈은 전부 죽일 놈이다. 그러나 행위불법이 다를 수도 있는 거지. 따라서 불법은 바로 뭐 위법평가가 끝난 행위 내지는 위법평가가 끝난 결과를 이걸 불법이라고 합니다. 질과 양의 차이가 있어요. 한편 위법성의 본질. 자 이렇게 위법이란 어떤 행위나 결과가 법에 위반되느냐의 여부인데 이 위법성에 관해서는 세 가지 논점이 제기됩니다. 바로 이 위법성의 평가 기준과 위법성의 본질이라고 나온 겁니다. 이거 형식적 위법성론과 실질적 위법성론. 이게 바로 위법성의 본질 또는 평가 기준. 즉 위법적법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법에 위반되는 게 그럼 뭐고 안 위반되는 게 뭐냐, 그걸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바로 뭐 형식적 위법성론과 실질적 위법성론의 대립이 있습니다. 형식적 위법성론은 우리 저 앞에서 봤던 형식적 범죄 개념처럼 위법이 뭐냐, 형법 규범에 위반되는 게 위법이다. 더 줄이면 법에 위반되는 게 위법이다라는 표현이고 그렇게 되면 이 형식적 위법성론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그래 형법에 위반되는 게 다 위법이란 얘기지? 그래 형법에 위반되는 게 다 위법이야. 강간, 살인, 방화 같은 이런 것들이 다 위법이지거든. 그걸 형법이 규정하고 있고 형법에 위반되면 다 위법이다 라고 설명하는데 근데 강간과 살인이 왜 법에 위반되는데 왜? 아 그건 몰라. 그건 모르고 그냥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법에 위반되면 다 위법이야. 왜 형법이 그걸 위법이라고 규정했는지 아 그건 잘 모르겠어. 그냥 법에 위반되면 위법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든. 그래서 나온 게 뭐 실질적 위법성론 우리죠. 범죄 개념에서 봤던 실질적 범죄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이고 인양반들아 뭘 설명을 해야지 법에 위반되면 위법이다. 법에 그걸 왜 위법행위라고 법이 평가하는지는 개뿔도 얘기를 하질 않고 그래서 실질적 위법성론에 의하면 형법이 강간, 방화, 살인 등을 위법하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뭐 강간, 방화, 살인을 저지르면서 바로 뭐 타인의 법익을 침해했기 때문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남의 법익을 침해했기 때문에 이유도 없이 남의 법익을 침해했으니까 그게 위법인 것이다. 소위 법익 침해설. 법익 침해설. 이게 뭐 통설 판례예요. 위법이란 바로 뭐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거기 뭐 권리 침해설, 법익 침해설, 문화규범 위반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법익 침해설이 통설 판례입니다. 한편 평가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뭐 위법이란 뭐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다만 이제 이 법익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형법을 뭐 보충적으로 이제 보충 자료로 사용을 하지. 그렇다면 법익 침해해서
위법이냐 아니냐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이게 바로 평가 방법의 문제입니다. 평가 기준이 정해졌으니 평가를 할 때 뭐 어떤 방식으로 위법하다 적법하다를 평가할 것이냐, 이제 기준이 정해졌으니까 여기에 바로 뭐 객관적 위법성론과 주관적 위법성론이 있는 거예요. 주관적 위법성론부터 봅시다. 이 주관적 위법성론은 형법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객관적 위법성론과 좀 달라요. 형법 규범은 일단 명령금지 규범, 행위 규범이고, 행위 규범 중에서 우리 배웠죠? 어떤 행위는 하라고 명령을 하고 어떤 행위는 하지 말라고, 잘못된 거니까 하지 말라고 금지를 하기도 하는데, 어떤 행위를 하라고 때로는 하지 말라고 금지를 하는데 바로 행위자가 법이 무엇을 명령하고 금지하는가를 빤히 알면서도, 빤히 알고 있으면서 형법이 하는 명령 금지에 위반하는 것이 위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학설은, 이제 완전 순경 시험에 나온 거야. 이 학설은 그렇다면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면, 심신상실자의 경우에는, 심신상실자는 법이 무엇을 명령하고 금지하는가를 알 리가 있다 없다? 없다. 개뿔도 몰라. 미친 사람이 뭘 알겠어. 그렇다면 명령 금지를, 형법이 무엇을 명령하고 금지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 여기에 위반해야 위법인데, 모르는 애들은 그럼 뭐냐, 모르고 위반하는 애들은 이건 뭐 위법 평가가 불가능해요. 위법 평가가 불가능하고, 위법 평가가 불가능하다면 좀 아까 얘기했죠, 위법 아니면 뭐야, 적법이야. 적법 행위고, 따라서 이 적법 행위에 대해서는 오늘 좀 이따 보겠지만 정당 방위가 불가능해요. 쉬운 말로 말하면 그 전에 얘기했던, 지금 주한역 앞에서 어떤 미친놈이, 미친 사람이, 완전히 미친 사람이 어서 회칼을 주워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막 지르고 있어요. 유죄이다 무죄이다, 무죄라고 그랬어요. 책임이 조각돼서. 그런데 그 미친놈이 사람을 열몇 명을 죽이고 자기한테 덤벼들고 있습니다. 정당방위 할 수 있다 없다? 이 학설에 의하면 정당방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칼에 맞아 죽어야 되나? 노노노노. 그렇다고 해서 정당방위가 안 된다고 맞아 죽을 수는 없지. 발로 차버리든가 뭐 몽둥이를 때려버리든가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정당방위는 안 돼. 바로 그때 적법 행위에 대해서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게 바로 뭐 좀 이따 배울 긴급피난이야. 이때 바로 몽둥이로 그 미친 사람 내려치는 것이, 그 인간은 적법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방위는 못하더라도 뭐는 된다? 긴급피난은 된다. 그래서 긴급피난이라고 해서 무슨 도망가는 게 긴급피난이 아니야. 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딱 뭐 정당방위는 위법 행위에 대한 공격 방어, 긴급피난은 뭐 적법 행위에 대한 공격과 방어가 바로 그게 긴급피난이야. 그래서 똑같이 미친놈이 덤벼드는 걸, 후려치는 걸 객관적 위법성론에서는 뭐라고? 정당방위라고 하지만 주관적 위법성론에서는 뭐 긴급피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편 객관적 위법성론은, 그러니까 이건 위법행위가 아니니까 정당방위가 불가능하고, 정당방위가 불가능하니까 긴급피난만이 가능한 겁니다. 행동은 똑같아. 몽둥이 후려치는 건 똑같은데 긴급피난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지. 한편 객관적 위법성론에 의하면 위법이란 뭐, 아니, 형법 규범이란 명령 금지 규범이기 이전에 어떤 행동이 잘된 것이고 어떤 행동이 잘못된 것인가를 평가하는 것이고, 평가 규범이고, 따라서 객관적으로 형법이 잘못된 거라고 평가하고 있는 행동을 했다면 뭐 평가 규범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면 그 평가 규범의 내용이 뭔지를 알고 있냐 모르고 있느냐는 상관없어. 객관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으면 그건 무조건 뭐 위법인 겁니다. 따라서 심신상실자 행위에 대해서도 바로 뭐
위법 평가가 가능하고 아무리 미친놈이라도 사람 뭐 찔러 죽이고 하는 건 당연히 법에 위반되는 거지 책임이 조각될 수는 있어도 엄연히 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뭐 위법 평가가 가능하다면 바로 그 심신상실자 행위에 대해서도 뭐가 가능하다?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게 돼요. 승경시험에 그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심신상실자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방위가 가능하다고 보는 학설을 골라라. 이렇게 형식적 위법성론, 실질적 위법성론, 주관적, 뭐 객관적 위법성론요. 1, 2, 3, 4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 있어. 그럼 뭐 정당방위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 뭐 이건 객관적 위법성론을 찍어야 되는 거지. 정당방위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은 이건 뭐 주관적 위법성론을 찍는 거고. 한편 위법성 조각사유. 지금 이 책에서는 이제 이미 앞에서 보긴 했지만 평가의 대상이 좀 빠졌어. 평가의 대상. 즉 평가 기준과 평가 방법이 다 정해졌으면 뭐 평가를 해야 되는데 뭘 놓고 평가를 하느냐, 뭘 놔두고 평가를 하느냐, 이거 평가의 대상을 놓고, 이건 이미 배웠어요. 행위론 배울 때 목적적 행위론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였어? 평가의 객체와 객체의 평가는 별개이다. 이 평가의 대상이라는 게 바로 평가의 객체를 말하는 것이고 평가를 받는 것이고 위법이 바로 평가를 하는 것이고 구속요건이 위법평가를 받는 겁니다. 바로 구속요건을 말하는 거야. 구속요건. 이때 바로 뭐 인과적 행위론자들은 평가의 대상에 뭐 주관적 요소인 고의과실이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인과적 행위론자들은 평가 대상에 고의과실을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 왜 안 시킨다고 했죠? 그걸 알아야 헷갈리질 않거든. 인과적 행위론자들이 중시하는 게 뭐예요? 죄형 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그래서 구속요건에 내용이 불명확한 주관적 요소가 들어가 버리면 범죄가 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별할 수 없게 되고 명확성의 원칙을 깨트려 먹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요건은 깔끔하게 객관적 요소로만 이루어져야 되고 평가의 대상은 객관적 요소로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나 목적적 행위론과 사회적 행위론자들은 뭐 평가의 대상에 뭐 주관적 요소가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게 되지. 그래서 구속요건이 뭐 아니죠. 고의과실이 뭐 구속요건의 주관적 요소라고 보는 반면 인과적 행위론자들은 이 전부가 뭐 없어. 객관적인 것만 위법으로 주관적인 것은 전부 책임으로 돌리라고 해서 고의과실, 목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 책임 요소로 가게 된다고. 자, 평가의 대상에 객관적 요소만 들어가야 된다는 입장과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 그래서 평가 기준, 평가 방법, 평가 대상이 다 결정되면 이제 뭐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한편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단 그 수백 개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와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위법하지. 사람을 죽이고 뭐 불을 지르고 이거 전부 위법하기 마련인데 요즘 대한민국에 또라이들 많아서 큰일이야. 어? 그 종로에 거기 화재 사건도 세상에 술 처먹고 와가지고 거기 여관에 와가지고 뭐 성매매를 요구하다가 더군다나 뭐 술 처먹고 비틀거리면서 성매매를 요구하면 여관 주인도 눈치채. 아이고 이거 미친 새끼 왔구나. 그런 거 괜히 성매매 해줬다 뭐 비탈날 수도 있고 또 여관에 따라서 아예 성매매를 안 하는 데가 그게 적법이지 사실은. 알게 모르게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게 참 불법이고 그냥 정당하게 자기는 성매매 같은 거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안 시켜준다고 열받는다고 불질른 새끼 아닙니까 그게 미친놈이. 어? 그게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뭐야 방화치사인데 고의야 과실이야. 고의야 과실이야. 사람 사망 부분에 대해서 고의야 과실이야. 고의야 최소한도 뭐는 있는 거야? 미필적 고의는 있는 거야. 불질러가지고 사람이 뒤지건 말건 상관없다는 거. 아니 여관하면 당연히 그 안에 사람들이 자고 있을 텐데 거기다 목까지 뿌려가면서 기름까지 뿌려가면서 불을 질렀다면 사람 죽으란 거지 그건. 어? 바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사망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야?
고의가 있는 겁니다. 그 인간 뭐 천벌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뭐 무기 내지 사형이야. 사형까지는 안 갈 거야. 사형까지는 안 가도 무기 정도는 취약할 겁니다. 사형까지 갈 수도 있지. 뭐 내가 판사가 아닌 이상. 그냥 술 처먹고 불을 지른 것도 아니고 성매매 요구했다가 거절받았다고 거절했다고 불을 질렀으니 뭐 정상 참작의 여지도 없는 거지 그거. 자, 그래서 보통 그렇게 불을 질러서 사람을 죽였으면 당연히 법에 위반되는 거지. 단 이제 위법성 조각사유, 일반적인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면 위법성이 추정되는데, 보통은 추정되는데 그 추정을 깨뜨려버리고 뭐 위법하지 않게 되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위법하지 않다면 뭘 말하는 거야? 적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소위 말하는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하고, 위법성이 사라지고 뭐 적법행위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조각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뭐 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그 조각도 아니고, 또 뭐 이 조각조각의 피스 그 조각도 아니고, 여기서 조각이란 뭐 사라져버릴 각이에요. 위법성 조각이란 이제 없어져버린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위법성이 사라졌으니 뭐 적법이 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위법 아니면 적법이거든. 그럼 어떤 경우에 바로 이 위법성이 조각돼서 적법행위가 되느냐? 바로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 승낙에 의한 행위, 그리고 이제 추정적 승낙 뭐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짓을 했다 할지라도 뭐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고 적법행위가 됩니다. 이때 바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일반 원리, 일원론, 다원론 뭐 이런 학설 대립이 있고, 다음 페이지에 주관적 정당화 요소. 이 주관적 정당화 요소는 저 뒤에서 오상방위, 오상피난을 볼 때 보기로 하고, 가벌적 위법성론 넘어갑시다. 이거는 뭐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도 없고, 좀 쉽게 설명하면 위법이라도 너무 아주 턱 털 것만큼 경미한 위법은 위법으로 보지 말자는 얘기인데, 좀 쉽게 설명하면 위법이 뭔지를 모르는 멍청한 학자가 주장한 학설입니다.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위법은 위법 아니면 적법?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 털 것만큼 위법이라도 위법인 것이지, 이걸 털끝만큼이라고 해서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게 무식한 발상이거든. 이게 사실은 시험에도 거의 안 나왔어. 뭐 심지어는 사법 시험에서 잘 안 나오는 학설이니까 볼 필요도 없고. 그다음 제2절 정당방위가 나오는데, 아, 이 책도 이제 그렇게 썼네. 이 정당방위가 21조고 긴급피난 22조, 자구행위 23조, 피해자 승낙에 의한 행위가 24조, 그리고 정당행위가 20조야. 그런데 이런 물론 이 사람들 입장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정당행위를 맨 뒤로 돌려, 그리고 정당방위부터 지금 이 책도 설명하고 정당행위 저 맨 뒤에 옵니다. 농담입니다 이건. 내 정승의 선생님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사람들이야. 아니 순서가 이렇게 됐으면 이거부터 설명하지 왜 이걸 맨 뒤로 보내나? 어? 이상해. 그리고 이걸 설명하지 않으면 이 설명이 불가능한 것들이 많아. 근데 왜 여기다 이걸 안 두고 맨 뒤로 돌리는지 난 이해가 안 돼. 물론 이 위법성 조각사의 대표 선수가 요 정당방위다 이런 생각으로 그러는 듯한데, 노, 위법성 조각사의 대표 선수는 정당행위고, 이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은 정당행위에 구체적인 예를 하나씩 띄어서 나누는 새끼에 불과한 거야. 사실은 얘가 부모고. 왜냐하면 갑시다 그냥 146쪽으로 146쪽에 가면 정당행위가 나와요.
20조죠.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당 행위는 얼핏 보면 뭐 세 덩어리처럼 보입니다. 법령, 업무,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 그런데 정당 행위의 핵심은 바로 요 사회상규에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법령에 의한 행위나 업무로 인한 행위도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의 한 예를 들어놓은 곳에 불과한 거야. 따라서 아무리 법령에 의한 행위라 하더라도 사회상규를 벗어나면 위법성 조각 안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 아버지가 서너 살짜리 어린애가 밤에 똥오줌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집 뒷뜰로 끌고 가서 닭장 안에 가두고 온몸을 강목으로 때립니다. 하여간 유식한 놈이 옛날부터도 있었어. 아니 서너 살짜리면 요 조그만 애고 그 조그만 애를 때릴 데가 어디가 있어서 강목으로 그걸 또 온몸을 때리나. 어? 이건 칠고 계모 같은 짓이지. 그래야지 온몸이 시퍼렇게 됐다면, 자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뭐 못된 짓을 하는 자식에 대한 뭐 훈계권을 갖고 있어요. 법적으로. 단 아무리 훈계권이라 하더라도, 법이 인정한 권리라 하더라도 뭐 사회상규를 벗어나면 얄짤 없거든. 그럼 이 사회상규가 뭐냐? 이걸 이제 보통 설명하기를 뭐 일반 보통 사회생활하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인정하는 법칙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이고 그렇게 길게 설명하면 머릿속에 꽂히질 않거든. 그냥 이거 상식, 상식 내지는 뭐 도라고 생각하면 돼.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행위, 도를 벗어나지 않는 행위들은 벌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친구끼리 뭐 한번 뚝 때리고 뭐 한번 뒤통수 때리고 지나가는 사람, 낯선 사람을 때려봐 당장 뭐가 되겠지만, 폭행죄에 해당되겠지만, 친구끼리 그 정도야 뭐 아, 장난치면서 한번 한 건데 그것이 상식을 벗어나지 않고 도를 지나치지 않는다면 뭐 위법성이 조각돼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아무리 법령에 의한 행위나 업무를 인한 행위도 사회상규를 벗어나면 얄짤 없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21조부터 24조까지는 이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의 구체적인 예를 또 들어놓은 거에 불과한 거예요. 이 아래에 있는 법칙들이거든. 따라서 나중에 보겠지만 정당방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그 정당방위 행위가 상당성을 갖춰야 되는데, 상당성을 갖춰야 되는데 이건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 승낙 다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그 정당방위 행위가 상당성을 갖춰야 위법성이 조각돼서 죄가 안 되는데, 그 상당성 유무를 판단할 때 바로 뭐가 들어가는 거야? 사회상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야. 저 정당방위가 과연 상식에 맞았냐, 도를 지나치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 원주 사건에서 바로 뭐 50대 도둑이 들어왔는데 이 아들 녀석이 자기 누나 엄마가 있는데 남자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도둑 이전에 뭐 성폭행범인 줄 알고 격투를 벌이게 됐고, 여기까지는 뭐였는데 이건 정당방위 돼. 그런데 그 도둑이 기절해서 뻗어서 의식을 잃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빨래 따위 쇠파이프로 됐잖아, 빨래 따위를 안면으로 수십 차례 때려가지고 뇌사상태에 빠뜨리고 죽게 만들었다면, 자 도를 지나쳤어 안 지나쳤어? 상식을 벗어나고 도를 지나친 거지. 뻗어있는 놈은 그냥 나일론끈으로 묶어가지고 경찰한테 넘기면 되지. 그걸 얼굴 위를 갖다가 무자비하게 빨래 따위를 쳤다는 것은 이건 뭐 도를 지나치고 상식을 벗어난 거야. 상당성을 초과했기 때문에 뭐 과잉방위가 되는 겁니다. 과잉방위. 그냥 때렸으면 과잉방위도 안 되겠지만 일단 정당방위 상황에는 처해 있었는데 도를 조금 지나쳤기 때문에 이거 뭐 과잉방위가 되는 거야. 이 중요한 사회상규가 여기 있는데 이걸 다 설명하고 이걸 나중에 어떻게 설명하나. 그럼 정당방위부터 설명할 때 상당성 설명해야 되는데 이걸 설명하지 않고 이걸 설명한다는 게 뭐가 되는 거야? 머리 부분을 잘라내고 그냥 가슴 부분부터 설명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 이런 책이 꽤 있어. 이거부터 꼭 설명하는 책이 있어요. 몇 권 있습니다. 특이한 사람들이야. 아니 법을 만들 때 20조를 왜 먼저 놨겠어? 이게 덜 중요하면 맨 뒤로 돌렸겠지. 이걸 왜 맨 앞에다 놨겠느냐고. 순서가 이거니까 이건 이대로 나온 거지. 이것부터 설명을 해야지.
봅시다. 이렇게 정당행위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시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뭐 법령, 업무, 그리고 사회상규 이렇게 세시고 여기서 설명을 해놓고 있어. 또 세 번째 줄 중간 보면 뭐 이 업무로 인한 행위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예시에 불과하며 이렇게 설명하고 또 저 앞에서 또 정당방위 설명할 때도 해. 또 뭐라고 이 상당성 판단에 뭐 이 20조의 상 이 사회상규가 일반적 포괄적 원리로 작용한다고. 그런데 아 이거부터 설명하고 이걸 설명해야지. 그 일반적 포괄적 원리를 왜 설명 안 하고 이거부터 설명을 하느냐고. 성격 이상한 사람들이지. 한편 이렇게 정당행위는 세 덩어리로 나눠지는데 요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다음 중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해놓고 요거 세 개에다가 요걸로 놓고 네 다가 위법성 조각사유인데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가 아닌 걸 골라라. 요걸 고르란 얘기야. 그렇게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상규가 정당행위의 핵심 뿌리이긴 하지만 시험에서는 뭐 법령에 의한 경우와 업무로 인하는 경우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를 구별하는 문제도 나온다는 거. 따라서 법령에 근거한 행위로서 뭐 정당성이 인정되는 거죠. 1.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 예를 들면 법령에 의한 공무집행. 두 번째 줄 보면 뭐 집달 간의 강제집행. 자 알다시피 빚 못 갚으면 뭐 재판받고 소위 경매 넘어가죠. 경매를 넘어가면 뭐 집 강제로 뺏고 막 내쫓고 합니다. 그때 아니 일반인이 남의 집에 가서 내쫓고 때리고 뭐 내쫓고 어? 집기 내 던지고 하면 뭐 최소한 일단 들어갈 때부터 주거 침입죄고 뭐 지 멋대로 그 주거에 있는 물건들을 밖으로 내놓고 뭐 했다면 이거 뭐 이건 폭행에도 해당되고 업무방해도 될 수 있어요. 사람 주거 생활하는 게 업무는 안 되겠네. 이건 폭행 등이 될 수 있다고. 그러나 누가 집달관이 했다면 바로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건 폭행죄건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또 사법경찰관,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 뭐 영장체포도 다 포함돼요. 영장체포, 구속 다 뭐 사람을 체포구속하면 무슨 죄예요? 경찰 아닌 사람이 사람을 막 체포구속하면 무슨 죄야? 체포감금죄라는 범죄가 있잖아요. 경찰관이 체포했기 때문에 체포감금죄라는 구속요건에는 해당되지만 뭐 형사소송 법이 이 법이 허용한 절차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지. 세법상의 강제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때 아래 판례 집행관이 압류집행을 위해서 채무자 집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이제 자기 집에 들어오면 이제 쫓겨나니까 못 들어오게 막으려고 하고 집달관들은 들어가려고 하고 하는 과정에서 뭐 옥신각신하다가 뭐 밀쳐가지고 그 채무자 넘어져서 다칩니다. 자, 이거 폭행치상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히려 그걸 막은 놈이 뭐가 될 수 있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어. 단 집달관만 됩니다. 최근 판례 하나 나왔어. 집달 리드를 때리고 하는 건 공무집행방해는 안 돼. 집달 리드는 일당 받고 하루하루 일당 받고 가서 소위 용역들, 일당 알바들이거든. 걔들은 공무원이라 볼 수 없어. 거기 집달관 총 지휘하는 놈만 공무원으로 보는 겁니다. 최근에 나와서 집달관, 이건 이제 요즘엔 집행관이라고 하죠. 집행관을 폭행하면 공지빵, 집행사무원, 옛날 말로 집달리, 집행사무원을 폭행하는 것은 뭐 공지빵 불성립. 폭행은 되겠지. 폭행은 되더라도 공무원은 아니야.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의 명령에 의한 행위. 바로 그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질 행위는 아우 당연히 위법성이 조각되지. 예를 들면 여러분이 경찰이 된 뒤 뭐 검사가 지휘를 했어요. 조희파리가 지금 주한역 근처에서 서성되고 있다는 정보가 돌아왔으니 빨리 김승경 가서 붙잡아라. 긴급체포라도 하라. 그래서 가서 뭐 검사의 지시를 받고 긴급체포를 했다면 이거 뭐 당연히 뭐 위법성 조각되는 겁니다. 그러나 검사가 이런 지시를 하는 거야. 또는 경찰 상관이 저 자식이 내 돈 3천만 원을 빌려간 지 지금 갚기로 한 날짜가 1년이 지나도 안 갚으니까 저 자식 좀 혼 좀 내줘. 깜빵에 갖다 집어쳐 넣어. 돈 갚는다 말 나올 때까지.
그래가지고 그놈 붙잡아다 깜빵에 쳐넣습니다. 자, 이거 위법성 조각돼야 안 돼? 안 돼. 미친 짓이지. 미친 짓이지. 그래서 지금 청와대 이 뭐 비서관들 지금 줄줄이 깜빵 갖고 하는 이유가 뭐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뭐 이런 불법 지시를 따르면 안 되는 거야. 조윤선이건 김기춘이건 대통령이 하라고 한다고 다 하면 되는 거야. 대통령이 뭐 무법천지야? 헌법 테두리 내에서 권한을 행사해야지. 그래가지고 이 박근혜 개념이 없는 것이 뭐냐면 쥐가 무슨 임금인 줄 알아. 옛날 조선시대 임금도 그렇게는 안 했어. 엄연히 불법이고 전부 깜빵을 가야 돼.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의 때 누차 얘기합니다. 순경이 된 뒤에 부당한 지시가 내려오는 때가 있어. 그때는 뭐 생각을 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없고 재량에 따라 가능하다면 뭐 그거는 원하는 대로 처리해 주는 게 좋겠지만 이렇게 처리했다가 뭐 나중에 쇠고랑을 차는 수가 있다. 그럼 뭐 거부해야 돼. 대놓고 거부하면 또 뭐 찍히니까 이거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문제될 게 뭐 있다고 그래. 나 겁나서 못하겠습니다. 정하시고 싶으면 본인이 하세요. 이게 나중에 문제되면 내가 세고랑 차야 되는데 나보고 하란 말입니까? 난 무서워서 못합니다 라고 거절해야 되는 거야. 거기서 하라는 대로 했다가 못 골되는 거야. 이근한 경감, 뭐 박처원 치안감 이 골되는 거야. 깜빵 가야 되는 거야.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지. 범법 행위까지 저지르라고 그것까지 따라하는 미친놈이 어디 있어? 아무리 부하지만. 그래서 상관의 명령 자체가 위법한데 그 명령을 따랐다면 절대 뭐 위법성이 조각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세 번째 줄에 구속력을 가진 명령의 경우 그냥 구속력이 아니고 여기 구속력 앞에다 절대적 구속력, 절대적 구속력,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명령, 절대적 구속력을 가진 경우 경우에 따라 책임이 조각될 수는 있어도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없고 또 이론만 그래. 절대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 책임이 조각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판례에서 그래서 책임을 조각하게 해주겠다 한 판례는 없어. 없어. 예를 들면 바로 그 박초원 치안감 사건 1987 사건에서 박초원 치안감이 뭐 부하들한테 박종철 저거 조져서라도 그놈 찾아내. 그래가지고 고문을 했단 말이지. 박초원 치안감이 지시를 해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보통 이제 국정원 남영동 분실은 대공 분실이에요. 경찰 조직 내에서도 뭐 군기가 제일 센 데거든. 실미도 부대원처럼 그런 절대적 구속력을 가지는 지시라 하더라도 뭐 해선 안 될 짓을 하면 뭐 우리 판례상 책임 조각을 인정한 판례 없어요. 다 깜빵 갔어. 다. 현실적으로 절대적 구속력을 가지는 명령이라서 책임이 조각된 사례는 없어요. 판례상으로는. 따라서 다음 페이지에 맨 위에 첫 번째 판례 두 번째 줄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 행위를 했다면 볼 것도 없어. 이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고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징계 행위. 자, 징계 행위도 일단 법적으로 허용됐죠. 교사가 뭐 학생을 징계한다든가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한다든가 옛날 시험에 나왔는데 남편이 부인을 징계할 수 있다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디 남편이 부인을 징계를 해. 부인도 남편을 징계 못하고 남편 부부 사이는 뭐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징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옛날에 이거 남편이 부인 징계할 수 있다고 그것도 맞는 걸로 또 처리하는 학생들도 있어. 요즘은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좀 깼지만 남편이 무슨 부인을 징계를 해. 자식을 징계할 수 있지. 따라서 두 번째 줄 학교장의 징계, 친권자 후견인의 징계, 소년원장 등의 징계도 다 뭐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단 정도껏 해야지 뭐 다섯 번째 줄 상해를 입힌다든가 징계 방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면 이건 뭐를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상식을 벗어나는 거야. 바로 논산훈련소 사건 있죠? 중대원들이 화장실 청소를 불량하게 했다는 이유로 중대원 180명을 화장실로 끌고 가가지고 전부 변기에 묻은 변을 손가락에 묻혀라. 다. 그리고 180명 전원 묻혔나? 네. 그러니까 자 입에 넣는다. 실시. 그런 거야. 거기서 애들이 막 포하고 뭐 이게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자 화장실 청소가 불량이라고 뭐 변을 손에다 찍어가지고 입에 넣으라는 지시. 자 이거 뭐
정당에 상당해 안 상당해 상식을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벗어났지. 이건 강요죄 성립되는 거야. 강요죄. 따라서 도를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판례. 중학교 교장 직무대리자가 훈계 목적으로 교칙 위반 학생 뺨을 좀 몇 차례 때린 거. 이거 된다 안 된다? 이건 돼. 싸가지 없는 놈 뺨 정도 때려주는 건 이건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뭐 똥을 입에다 넣으라는 건 아니잖아. 뺨 때리면서 예를 들면 학교에서 담배 피다 걸렸으면 불러가지고 선생님 뭐 뺨 따기 좀 때려줄 수 있지. 학교 화장실에서 담배를 폈으니. 단 뺨도 적당히 때려야지 뭐. 뺨을 때리다가 고막이 파열된다든가 뭐 눈이 실명을 한다든가 코뼈가 부러졌다든가 하면 그건 벌써 뭐 그건 도를 지나치기 시작하는 거야. 상식을 벗어나고. 그래서 바로 뭐 뺨 정도 한두 대 때려주는 건 괜찮지만 바로 아래 판례 정리. 여자 중학교 체육교사가 뭐 중학교 여학생들을 두 번째 줄 손이나 주먹으로 때리고 여기서는 빠졌는데 쓰레빠를 벗어가지고 슬리퍼를 벗어가지고 얼굴 때리고 더군다나 여자 중학생이면 막 이제 뭐 제법 가슴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요즘 성숙한 애들은 벌써 가슴 뿔룩뿔룩 하거든. 가슴 부위를 막 때리고 뺨을 때리고 거기다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까지 퍼부었다면 자 아무리 선생이 제자를 징계한다지만 뭐를 상식을 벗어나 안 벗어나? 벗어나지. 벗어나지. 이 체육교사들 문제야. 체육교사들이 문제야. 여러분도 중고등학교 때 체육교사 경험해봤을 거야. 전국의 체육교사 별명에 50%가 미친 개야. 미친 개. 별명이 미친 개야. 어? 착한 사람도 있겠지만 도를 지나친 짓을 하고 있어요. 옛날엔 체육교사가 아니라 교련. 교련이 있어. 훈련, 군사훈련 했습니다. 교련 대위. 예비역 대위들이 와서 교련교사였는데 대부분 걔들, 그 친구들이 했어. 다 뭐 군대 있다 왔으니 체육교사도 이런 망난인데 군대 있다 온 인간이 그 교량교 총검수 훈련을 시켰으니 오죽하겠어? 전부 그 사람들이 다 뭐가 된 거야? 학생주임 뭐 이런 게 돼가지고 학주돼가지고 미친 개 소리를 많이 들었지. 해도 정도가 있어야지. 여학생을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욕설까지 했다면 도를 지나친 거고 그 다음 판례도 시험에 두 번 나온 거죠. 아무리 아버지라도 뭐 자식을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죽여버린다고 난리를 친 거. 역시 뭐 도를 지나친 거야. 또라이잖아. 또라이잖아 벌써. 그 다음 세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4살 아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닭장에 가두고 전신을 구타한 거. 전부 칠곡 계모들이 하는 짓들이나 하는 거지. 그 4번도 역시 뭐 두 번째 줄 욕설도 하지 않은 학생을 오인해서 구타를 했다든가. 5번도 시험에 나왔어요. 옷 3cm가량의 나무 지휘봉으로 두 번째 줄 엉덩이를 때려가지고 허리까지 때려서 그 아래 줄 끝부분 6주 치료를 위한 6주라면 거의 교통사고 수준이야. 애를 패가지고 6주 전치 6주가 나왔다. 뭐 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거지. 전부 다 위법성 조각 안 되는 경우입니다. 흔치 않지. 그래서 그 뺨 때린 사건이 시험에 많이 나온 거야. 왜? 보통은 안 되거든. 보통은 안 되거든. 뺨 정도 때리는 거 이 정도는 괜찮지만 몽둥이로 뭐 또는 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거 전부 다 도를 지나친 겁니다. 그 다음 다음 페이지에 사인의 현행범 체포 행위. 형사소송법에서 배웠다시피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뭐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실갱이를 하면서 조금 뭐 약간의 가벼운 상처를 입혔다 할지라도 위법성 조각됩니다. 범인 자식이 저항하면서 실갱이를 해서 다쳤으니까 위법성 조각됩니다. 단 아무리 현행범이라도 뭐 기관단총을 쏴가지고 뭐 벌집을 만들어서 죽였다든가. 아니 현행범 체포하라 했지 누가 쏴죽이라고 그랬어. 기관단총으로 쏴죽인다든가 했다면 벌써 뭐를 상식을 벗어나고 도를 지나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어요. 바로 밑에 판례 1. 피해자의 차를 송기하고 도망가려는 그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멱살을 잡고 흔들어서 14일 흉부 찰과상을 가한 거. 이거 정당행위 됩니다. 그럼 자기 차 부수고 도망갔는데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나? 붙잡아야지. 지금 놓치면 어디 사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영영 잡기도 힘든데 긴급히 오고 붙잡고 요 경찰이 올 때까지 실갱이 하다가 여기 가슴 부위에 14일 정도 2주 흉부 찰과상을 가한 거 괜찮아. 괜찮아. 한편
두 번째는 위법성 조각이 안 되죠. 유명한 이거 뭐 밤나무 송계 사건입니다. 자기 밤나무 단지에서 이거 밤을 따다가 주인한테 걸려요. 이놈이 도망을 쳤지. 그러니까 주인이 쫓아간 거야. 쫓아가서 이 인간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니까 그 집안에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건 어린 그 아들놈 청소년이니까 젊은 애 집이 아니라 그 부모 집이잖아. 걔 혼자 사는 집이라면 쫓아 들어가도 상관은 없을 거야. 그런 판례도 있어. 때리니까 막 쫓아 들어가서 따진 거 이거 위법성이 조각된 데는 판례 있어. 그러나 걔 집이 아니잖아. 걔네 부모 집인데 그놈이 들어갔다고 해서 거길 따라 들어갔다면 이건 뭐 이건 그 아이의 부모의 허가를 받지 않은 한 이거 주거침입죄 성립되는 거야. 단 그 아이를 붙잡으려고 실갱이 한다든가 하는 건 그건 위법성이 조각되지. 그러나 집까지 따라 들어가는 건 이거 뭐 주거침입죄 위법성 조각 안 돼요. 주거침입죄 성립되는 거야. 그럼 어쩌란 얘기야. 이제는 뭐까지 알았으니까 집도 알았으니까 뭐 손괴죄를 고소하면 되지. 고소해서 법적 처리를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뭐 법적 처리가 가능하다면 원칙적으로 법적 처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 고소해서. 그 다음 노동쟁이 행위. 예, 제일 문제가 많이 되죠. 흔히 말하는 이제 파업 같은 것들인데 우리나라는 조금 하여간 이상한 나라예요. 이 파업은 근로자의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예요. 조금 설명해보면 이제 자본주의가 뭐 문제점을 드러납니다. 돈 있는 것들이 없는 사람 수탈하고 하는 이제 착취라는 이런 문제점이 등장하니까 소위 말하는 뭐가 등장한 거야? 공산주의가 등장해가지고 서양이 거의 다 뭐 공산주의로 도배를 하게 생겼거든. 러시아뿐만 아니라 루마니아 해가지고 막 전부 동구화가 전부 심지어는 남미 이런 데까지도 공산주의가 막 퍼져나가니까 이러다가 전 세계가 공산화될 것 같아서 자본주의에서 뭐 이거 일부 후퇴하고 얘들한테 밀리면 안 되니까 그 일부 후퇴하고 그 착취하던 걸 조금 뭐 자제하게 되는 거야. 자제가 되나 안 됩니다. 돈 바라는 것들은 무자비한 착취만 할 뿐이지 자제가 안 돼. 그래서 법적으로 소위 말하는 뭐 복지 개념이 도입하게 되고 노동권이 등장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 힘없는 노동자들한테 노동권을 보장해줘야 이 자본가들의 착취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노동권은 공산주의에서 등장한 게 아니라 어디서? 자본주의에서 등장한 게 이 노동권이에요. 그 정당하게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노동자들이 파업하고 하면 전부 뭐 빨갱이 취급을 해. 이건 이거하고는 다르거든. 본질이. 따라서 파업도 뭐 정당한 권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예요. 뭐만 어기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에만 위반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들한테 보장된 정당한 권리거든. 다만 이제 노동권의 이제 소위 말하는 뭐 단결권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 근로자들이 뭉쳐가지고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 그리고 단체 행 교섭권 이 노조가 회사 자본가들과 함께 뭐 임금 협상이라든가 교섭을 할 수 있고 그러다 여의치 않으면 뭐 단체 행동권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뭐 파업 퇴업 같은 것들이거든. 파업은 아예 일 안 하는 거고 퇴업은 일을 태만이 하는 겁니다. 자동차 100대 뽑아내는 라인에서 하루에 그냥 10대만 실렁실렁 뽑아내는 거야. 이제 자본가들은 뭐 속타지. 그럼으로써 이 자본가들의 착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이건데 이걸 하면 전부 빨갱이 취급을 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을 비난하니까 아니, 자기는 노동자 아닌가? 우리나라에서 80, 90%는 다 뭐로 사는 거야? 노동자로 사는 거야. 같은 노동자끼리 쟤들 뭐 파업한다고 해서 쟤들 손가락질하면 안 되거든. 자기도 언젠가 할 수 있는데 어? 남들이 자기 손가락질하면 좋은가? 아, 쟤들 하나보다 아, 점점 이해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다만 이제 파업 등을 하는 경우 이번엔 또 뭐야? 이런 강력한 권한을 인정하면 또 자본가들, 사주, 업주, 영업주, 업주들이 또 뭐 여기에 대항할 수단이 또 없으면 얘들만 또 엿먹게 되잖아.
그래서 이 업주한테 인정한 게 바로 뭐 직장 폐쇄입니다. 정 얘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 뭐 직장 폐쇄, 회사 샷다 내려버리는 거야. 직장 폐쇄. 그러면 이제 직장이 열려있는 상태는 파업하더라도 기본급은 줘. 월급, 기본급 100만 원이 기본급이면 기본급은 줘. 수당은 안 주지. 근데 직장이 폐쇄되면 기본급도 안 줘.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욕을 하면 직장 폐쇄하고 오히려 노동자들이 이제 뭐 흔한 말로 엿먹게 되니까 이제 균형을 취하지. 바로 여기서 이 파업을 할 때 또는 업주가 직장 폐쇄를 할 때는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돼. 뭐 예를 들면 노동 중지에 맡기고 중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중재가 안 되는 경우 뭐 신고를 하고 노동자들은 파업하기 전에 반드시 뭐를 찬반 투표 노동자들 그 조합원들 전원의 찬반 투표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거든. 그래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찬반 투표 절차를 거쳐서 50% 이상 과반수 이상 참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이제 파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적법한 파업이 되는 거야. 이때 바로 뭐 과거에 찬반 투표를 거쳐야지 안 거치면 지금 현재는 위법입니다. 그런데 찬반 투표를 거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무조건 위법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위법인 경우도 있고 적법인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 판례가 바뀌어 이제는 찬반 투표를 거치지 않았다면 파업의 정당성 여부는 따질 필요도 없이 무조건 위법으로 누구한테 불리해지는 건가? 노동자들한테 불리해지게 바뀌어. 찬반 투표를 거치지 않으면 무조건 위법으로 처리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또 뭐야? 근로자들이 또 너무 밀려. 그래서 근로자들한테 불리해지니까 파업이 위법이면 무조건 또 뭐? 옛날에는 무조건 파업이 위법이면 무방해죄를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게 전원합의체 판례로 바뀌어. 이제 파업이 위법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업무방해죄가 되는 게 아니라 파업이 위법이라도 업무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요 기준 아나? 알아? 이건 전원합의체 판례인데 이런 거 모르면 안 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몰라도 되는 판례가 있고 한번 강의를 듣고 절대 몰라서는 안 될 판례가 있다고 최근에 나온 2-3년 된 전원합의체 판례가 나왔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직 신경쓰면 안 나왔는데 이거 뭐 그 파업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뭐 기습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사용자가 여기에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에만 업무방해죄 성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파업이 불법이라도 무조건 업무방해죄는 아니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것도 전원합의체. 두 개 다. 둘 다 전원합의체 팔리고 저런 걸 모르면 안 된다고. 따라서 거기 판례를 보면 뭐 이 쟁의 행위 파업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적법한 노동조합이어야 되고 니은 둘째 두 번째 줄 목적이 바로 뭐 근로조건 향상 임금 협상이라든가 뭐 이런 걸 위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 네 번째 줄 뒷부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 법령이 정한 절차 그 절차라는 게 바로 뭐 중재의 절차를 거친다든가 찬반 투표 절차를 거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마지막으로 뭐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상규 상당성을 구비해야 됩니다. 아무리 파업이지만 뭐 회사 건물에다 불을 지른다든가 뭐 이런 건 아니지. 벌써 회사 파업을 하지 회사 건물에 왜 불을 질러? 미친 거 아니야? 도를 지나치고 상식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다음 3번 판례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 있죠. 이때 바로 그 근로조건 향상 같은 걸로만 할 수 있는데 그 근로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과 일목적 근로조건 향상 또 다른 목적이 또 하나 있었어. 목적 2 목적 1
목적 2가 있는데 이건 적법한 근로조건 향상, 임금 뭐 인상 같은 것들이고 이건 근로조건과 무관한 거야. 바로 이때 뭐 이걸 뺐더라면 아마 파업도 안 했을 것이다 라는 관계가 인정되면 이걸 주목적으로 한 거고 이때는 뭐 이때는 위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출급법은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했더라면 제기까지는 안 갔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전체가 뭐 정당성을 잃게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판례 정리. 노동쟁의 행위로서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 당연히 두 번째 줄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3시간에 걸친 투표 후 1시간에 0시간을 가진 경우 그 1시간 투표 끝난 뒤에 1시간 소위 뭐 마무리 뭐가 끝내면 좀 마무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여흥, 뒷마무리 이걸 했다고 해서 그 1시간을 뭐 이걸 위법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찬반 투표 끝나고 1시간 동안 0을 가진 걸 위법이라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두 번째 줄 역시 첫 번째 줄 끝부분 조정기간이 다 끝난 뒤에 쟁의로 들어갔다면 조정기간 지켰으니까 14일이면 14일 지난 뒤에 들어갔으니까 이거 뭐 적법한 파업이고 역시 세 번째 시위 행위가 병원의 업무 개시 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루어졌다면 뭐 영업 방향도 없잖아요. 그 밑에 역시 뭐 두 번째 줄 과반수 찬성에 의한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했다는 얘기죠. 전부 다 적법한 노동쟁이고 이 노동쟁이로서 정당성이 깨진 것들이죠. 뭐 1번 정리해고 2번 구조조정 빨간 동그라미 치세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그리고 5번 공장 이전 10번 역시 또 뭐야? 정리해고 요거는 파업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임금 협상이나 이런 걸 파업의 대상으로 삼아야지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을 파업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어. 왜냐하면 자 이제 쌍용차 사건에서는 그것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이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이나 거의 비슷하지.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정리해고가 이루어지니까 지금 쌍용차는 지금도 그 논란이 있습니다. 이 정리해고라는 건 이제 근로자들 막 잘라버리는 건데 근로자들한테는 뭐 결정타지. 근데 가정을 합시다. 쌍용 자동차가 지금 정리해고라도 해서 잘라내면 살아날 수 있지만 정리해고 안 한 상태에서는 근로자들 월급이 다 못 왔다며 이거 뭐 적자가 누적돼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쌍용차 문 닫아야 돼. 정리해고라도 하고 살아남는 게 낫는 거야. 3,000명 중에서 1,000명 정리하고 2,000명이라도 살아남는 게 낫지. 이걸 꼭 문 닫는 것보다는. 그런데 이 정리해고를 아무 때나 또 하면 안 되지. 바로 뭐 적자가 누적돼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라는 게 뭘로? 회계장부상 나와야 되는데 이걸 조작을 한 거야. 이것들이. 그래서 2심 법원에서 뭐 쌍용차 정리해고가 위법이고 그렇다면 근로자 파업이 뭐 적법하다라고 한 걸 어디서 또 뒤집어? 대법원에서 뒤집혀요. 대법원에서 또 뒤집혀. 우리나라 대법원이 지금 이번에 뭐 거의 드러났죠? 양승태 대법원장이 뭐 판사들 사찰이나 하고 또 뭐 원세훈 국정원장 재판 때 대법관들한테 뭐 압력까지 넣었다는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3명 만장일치로 무죄가 나오지. 따라서 정리해고도 바로 업주들이 할 수 있는 뭐 요건이 갖춰져야 하는 건데 갖춰지지도 않은 걸 갖춘 것처럼 가장해서 했다면 이거 위법이지. 최종적으로는 쌍용차는 뭘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뭐 정리해고가 적법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파업이 영영 불법이 돼버린 겁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정리해고 구조조정 뭐 이런 것들은 파업의 빌미로 삼을 수 없어.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문 닫아야 되니까. 한편 동그라미 3번
아까 얘기했던 대로 두 번째 줄 뒷부분 과반수의 찬성 결정을 거치지 않고 쟁의 행위로 나갔다면 이건 무조건 위법이다. 전원합의체 판례야. 이거 무조건 위법으로 이제 바뀌어요. 한편 지금 그 판례는 여기 없어. 그러니까 두 번째 제목, 두꺼운 제목 노동쟁의 행위로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옆에다가 화살표를 해놓고 정당성이 인정되면 뭐였는데 100% 업무방해였는데 업무방해죄를 인정했는데 지금은 뭘로? 역시 전원합의체 판례번호는 내가 기억이 안 나요. 전원합의체 판례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100% 업무방해가 아니라 뭐? 급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만 업무방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리 파업이 불법이라 하더라도 업무방해죄라는 범죄는 성립되지 않는 걸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와? 틀림없이 옛날 판례로 나올 겁니다. 뭐라고?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뭐? 업무방해죄는 당연히 성립한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OX, X야. 그 파업을 기습적으로 해서 영업주가 사업주가 여기에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에만 업무방해죄 성립된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 다음 기타 법령에 의한 행위 모자보건법에 의한 인공임신 중절수술 바로 뭐 낙태인데 낙태를 안 하면 산모가 죽는데 아니면 뭐 에이즈 뭐 기형아가 출산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모자보건법이 낙태를 허용합니다.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야. 낙태죄라는 구속요건에는 해당되지만 뭐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죠. 또 승마투평권과 주택복권 주택복권만이야. 주택은 빼세요. 그냥 승마투표권과 복권 발행도 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건 뭐 위법성이 조각되는 겁니다. 단 법이 허용하지 않는 복표를 발행하면 그건 복표 발매죄로 처벌받아. 그러니까 로또 복권은 뭐 아무나 발매하는 거 아닙니다. 국가가 인정한 기관만이 발매해가지고 수익금을 국가가 챙겨가지. 정신병자의 감호 행위도 역시 뭐 정신병자 가둬놓는 감금죄 구속요건에 해당되지만 뭐니까 그 정신병 환자의 처리에 관한 그런 법률에 의해서 정신병자는 좀 가둬놓을 수도 있지. 의사 한의사의 전염병 신고 원래는 의사들은 환자의 뭐 병 증상에 대해서 뭐 함구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데 전염병 같은 경우에 에이즈 같은 경우는 뭐 신고해야 할 의무 있어요. 요즘엔 뭐도 아이 학대한 거 학대 흔적이 나오면 의사가 신고해야 돼. 신고 안 하면 처벌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저 전주에 여자 꼬맹이 아이 그때 계모하고 그 거의 폐 죽인 거죠. 친아버지가. 그런 것도 전부 다 뭐 그건 이제 지들이 자뻑을 했지. 신고를 했지만 의사들은 그걸 보고 이상하다 싶으면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건 이제 바로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죠. 자 조금 쉬었다가 업무리란 행위로 들어갑시다.